맹지현 씨의 사연입니다. 아, 재밌다. 이름만 들어도 재밌죠. 맹씨. 네. 여행지에 물건을 놓고 오면 생기는 일이란 제목이에요. 최근 중국 장가계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이드님이 재미있는 썰을 얘기해줘서 사연으로 올려봐요. 가이드의 얘기인 거예요. 중국의 장가계는 효도관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기 자인자모님도 다녀오셨는데 여기. 한 할아버지께서 여행사를 통하여 장가계 여행을 가셨대요. 장가계에도 공항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보통 장가계에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창사공항을 통해 입출국을 진행하죠. 할아버지께서 여행을 끝난 후 창사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틀니가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어? 여행 중에 야 식후경인데 그지? 오호. 야 틀니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 가이드가 수소문한 결과 점심을 먹은 장가계 식당에 틀니를 두고 온 것으로 밝혀졌죠. 이미 버스는 떠났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창사공항이 아닌 장가계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여행사 다른 직원이 있어서 그 틀니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공항으로 가는 동안 여행사 직원은 틀니를 들고 한국으로 떠났고 어쩌다 보니 틀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됐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예예. 예. 수속 뭐 하다 보면. 그리고 여행사 직원은 할아버지 댁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 댁에 홀로 계시던 할머니께서 그 배송을 받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 어떻게 이거? 야 이거. 그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할아버지 틀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어찌하여 틀니만 오셨소? 할머니는 너무 놀라셨고 급히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비행기를 탄 할아버지는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렇지. 안 되지. 이후 할머니께서는 여행사에 연락하여 전후 사정을 알게 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틀리는 극적으로 다시 재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놀랐겠다. 야 할머니 진짜 놀랐겠다. 얼마나 놀랐을까 진짜. 여시면서도 놀랬겠죠. 이제. 할아버지. 입술 필러 맞고 온 날. 아, 입술 필러. 야, 이거는 재밌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비주얼적으로도. 네. 네. 글쓴이 김문희님.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입술 필러가 유행하기 막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입술이 얇아서 두꺼워지길 원했어요. 고민 끝에 결심하고 필러를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아프고 붓기도 심했어요. 아프지, 아우.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집에 와서 죽을 먹으려고 배달을 시켰죠. 근데 배달이 1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을 한 거예요. 문을 열고 받으려는데 배달 아저씨가 하는 말. 아이고 입이 대빨 나왔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입을 내밀어? 아유, 늦게 와서 삐졌어요? 그렇게까지 삐진 건 아니었어요 아저씨. 짧고 굵지 않아요? 아유, 입이 대빨 나왔네 그냥. 입이 대빨 나왔네. 글쓴이 백도흠 씨입니다. 훈련소에서 겪은 일. 때는 2006년 저는 공군 부사관 출신으로 부사관 후보생이라는 계급으로 3개월간의 기초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유격훈련을 받던 때의 일입니다. 유격훈련은 일주일간 진행되는 훈련으로 이 일주일간은 본인의 이름 대신 예를 들어서 720번 보라매 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812번 보라매로 차갑고 매서운 조교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네! 812번 보라매! 관등 성명을 연신 거듭하며 이를 악물고 유격체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격체조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번 동작은 바닥에 등을 댄 채로 양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양발을 모아 비스듬하게 지상으로부터 들어올려 양쪽으로 뒤틀어 버텨내야 하는 아주 높은 난이도의 동작이었습니다.
다리를 왼쪽으로 뒤틀 때는 고개를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뒤틀고 다리를 오른쪽으로 뒤틀 때는 고개를 다시 반대 방향 왼쪽으로 뒤틀고 힘들다. 악마의 화신인 조교님은 이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시선 처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선 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고 멀뚱멀뚱 엉뚱한 방향으로 고개를 뒤트는 순간에는 712만 보람의 열애 805번 보람의 열애를 어김없이 외쳤고 그렇게 열애를 당하면 조교님과 1대1 오붓한 집중 케어를 받으며 점심때 먹은 음식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한 명의 보라매를 아주 파김치처럼 만들어낸 조교님이 우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주 제 멋대로들이야. 시선 처리 똑바로 안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누워서 온갖 인상을 쓰며 동작을 하고 있던 동기가 갑자기 고요한 정막을 깨고 소리쳤습니다. 네! 850번 보라매! 딱히 눈이 마주치거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관등 성명을 대는 거였어요. 넌 뭐야? 850번 보람의 기생. 네, 850번 보람의. 제 동기는 몸의 모든 흙먼지를 털새도 없이 번쩍 일어나 조교님께 조금 훌쩍이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조교님은 제 동기 앞으로 와서 눈을 부라리며 되물었습니다. 넌 뭐야? 나한테 불만 있나? 응? 에?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순간 제 동기의 명찰을 확인한 조교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던 모습을요. 이내 잠깐 정적이 흐르고 조교님은 환한 치아를 드러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뭐야? 뭐야? 850번 보람의 원위치. 원위치. 아. 제 동기는 영분을 모른 채 다시 누워 동작을 했습니다. 다들 뭘 일인지 한명 궁금했지만 우선은 훈련에 집중해야 했는데요. 훈련을 마치고 그제야 동기의 명찰을 제대로 본 순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동기의 이름은 신성철이었습니다. 신성철이 똑바로 안 해! 아하! 850번 보라매! 보라매! 일어나지. 어 뭐야? 신선철이 똑바로 안 해. 신선철이 똑바로 안 해. 850번 보람에. 자기가 신성철이니까. 850번 보람에. 신선철이. 신성철이를 비롯한 동기들아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신선철이. 신선철이 똑바로 안 해. 신선철이 똑바로 안 해. 진짜 놀랍게다 신성철이는. 조선경 씨의 사연입니다. 조선경 씨. 제가 한정식 집에서 서빙 일할 때 일이었어요. 무지무지 바쁜 피크 타임 때였죠. 테이블 벨이 울려서 달려갔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환타 주세요. 오렌지 맛, 파인애플 맛 두 가지 있는데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그러자 손님은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맛은 어떻게 내나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 뭐야 환타 처음 먹어보나. 아 뭐 색소하고 향을 넣겠죠. 그러자 손님은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니 그럼 그냥 무난한 오렌지 주세요. 오렌지 맛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어 나는 환타 안 시켰는데. 환타 언제 시켰지? 환타 안 시켰는데? 아 뭐라고요 손님? 우리는 환타 아니고 황태 시켰어요. 황태. 황태 시켰는데. 황태. 그러니까 오렌지만 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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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맛이 있어요? 뭔 맛이에요 이게? 이런 미친 귀꼬막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손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아유 어쩐지 맛이 두 가지나 있대길래. 아니 가게에 특색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오렌지 맛 황태 맛. 야 근데 그 손님도 오렌지 맛을 시키시네요. 그걸 듣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아, 황태 주세요. 거의 최악인 걸 고른 거지. 황태 주세요. 그랬더니 안 시킬 법도 한데. 저희 두 가지 맛 있습니다. 황태에서 오렌지 맛이 난다. 아 그래도 나는 오렌지 맛이 날 것 같아. 황태하고 파인애플 좀 이상하지. 황태 오렌지 맛으로 주세요. 원윤영 씨입니다. 팬티와 수갑. 아유 또 제목이 아주 자극적인데요. 팬티와 수갑. TV 홈쇼핑에서 기능성 속옷을 팔고 있었어요. 처진 엉덩이를 업시켜주는 화려하고 예쁜 기능성 속옷.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 어머니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쇼핑 호스트가 얘기를 하길래 순간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도 여잔데 저런 팬티를 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갖고 주문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 엄마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막 팬티 받았다. 레이스도 화려하고 색깔도 예쁘네. 엄마가 싹 빨아서 입어보고 다시 전화해줄게. 우리 딸 고맙다. 아주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사드리길 잘했다 싶었어요. 길인데 입어보고 전화해주시겠다는 엄마가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갖고 제가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받으시건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 어디서 그따구 바스를 사서 보내가지고 너희 엄마를 그렇게 골탕을 먹여. 아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팬티가 왜요? 너희 엄마가 그 바스를 입고 자다가 악몽을 다 꿨어. 자다 말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지 알아? 평생 악몽이란 걸 꾼 적 없던 네 엄마가 그 바스를 입고 죽을 뻔했어. 아주 그냥 내가 자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냥. 팬티를 입고 잤는데 왜 악몽을 꿔요? 불편하셨대요? 그러자 아버지, 아이 가랭이 수갑을 찬 것 같아요. 가랭이 수갑을 찬 것 같아요. 수갑을 상상이 가더군요. 엉덩이를 한껏 올려준다더니 엄청 조였나 봐요. 그럼 차라리 입질을 마시지. 제가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친정에 들렀다가 된장을 퍼가려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하리 밑둥 부분에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저 뭐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 글쎄 제가 엄마께 사드린 팬티인 거예요. 항아리 5종 세트가 화려한 팬티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저게 뭐예요? 왜 팬티를 저렇게 해놨어? 네 아버지가 팬티를 늘린다고 저렇게 해놨다. 아니 저걸 입히면서 네 아버지가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항아리에 반스까지 입히게 만들었다고 어찌나 신경질을 내든지 그냥. 이제 이틀 됐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입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가랭이에서 된장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정말 엄마는 그날 밤 항아리에서 팬티를 벗겨 입으셨고 더 이상 가랭이 수갑을 차는 악몽은 꾸지 않으셨대요. 아 아버지 너무 웃긴다. 늘려 입으라고 항아리에다 입히라냐고. 제 친구는 연어도 아닌데 귀소 본능이 강해요. 면어도 아닌데 술만 먹으면 집에 가요. 그럼 어딜 가? 집에 안 가면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어서 돌아보면 애가 없어요. 갑자기 없어지는구나. 아. 그날은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직전 위로 술자리였는데 친구는 내가 오늘은 얼마큼은 먹고 죽는다 내가. 나 집에 안 가. 선언했지만 여러 번 그 친구의 기소 본능을 경험한 친구들은 야야 쟤 잡아. 지갑이랑 핸드폰 빼서 빨리. 아 빼서. 못 가게 붙잡아두고 흐드러지게 술판을 벌렸더랬죠. 그런데 또 한참을 마시다 보니 그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지갑도 없고 차비도 없는데 어딜 갔지? 이 독한 놈 기소 본능 걸어갔나? 하고 다들 집에 갔어요.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엄청 쑤시더래요. 그냥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나 했는데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오더래요. 학생! 이 자전거 버려도 돼? 자전거? 생각해보니 길에서 자전거 하나 주워 탄 기억이 나더래요. 술 먹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왔지? 싶어서 얼른 나가보니까 자전거가 고무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쇠바퀴만 덜렁 있는 자전거를 보며 경비 아저씨가 학생 대단했어. 아 불꽃을 튀기면서 자전거 타고 오는데 난 서커스 다닌 줄 알았어. 불꽃을 팍 튀기면서 학생이 막 오는 거야. 나는 서커스 다닌 줄 알았어. 정말 멋지더라고. 이거 버려도 돼? 그날 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와 나와서 구경하고 한참을 웃었다고 하네요.
최명원 씨. 대학 때 동아리 선배 중에 하얀 얼굴에 눈도 크고 귀여운 인상에 예쁘게 생긴 여자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근데 엄청난 애연가였어요. 애연가? 네. 술을 마실 때 안주로 담배 한 모금을 빨 정도였죠. 아유. 소주 한 잔에 담배 한 모금, 또 한 잔에 담배 한 모금. 한 분이 굉장히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네요. 네. 유독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피우고 싶은가 봐요. 유독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선배니 자기 집에서도 몰래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 엄마한테 걸렸습니다. 아이고야. 선배 어머니는 딸의 흡연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달려가서 등짝을 내리치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러기 여대를 가려니까 공대를 가서 이런 거나 배우고 잘한다 잘해. 잔소리를 들으며 등짝을 맞던 선배는 고개를 들고 엄마한테 말했대요. 막 맞다가 어머 내가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폈는데? 아 왜 이제 와서 그래요? 계속 냄새 안 났어요? 선배는 그날 오랜만에 신나게 맞았대요. 친구랑 같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 승용차 한 대가 오길래 친구가 막 옆으로 빠져주려는 찰나 사이드 미러에 퍽! 아 뭐야! 아! 친구 몸이 절반이 돌아갈 정도로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오! 저! 야! 거기서 뺑소니 거기서!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계속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저 차 잡아라! 뺑소니다! 뺑소니다! 그때 슈퍼 앞에 웬 아저씨가 마시던 자판기 커피를 뿜으며 뭐야? 뺑소니라고? 학생들 뺑소니야? 네, 저 차가 제 친구를 치고 도망갔어요. 뭐야 저런 나쁜 놈이. 학생들 얼른 내 차에 타. 내 차를 타고 쫓아가자고 하고 앞장서서 달리셨어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저씨를 따라 큰 도로 나갔죠. 그런데 아저씨가 세우던 그 차는 승용차가 아닌 마을버스였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쫓아가자는 거지. 네. 아저씨가 학생들 얼른 타. 아저씨는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장착한 뒤 운전석에 앉아 출발 자세를 취하셨어요. 저희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엔 이미 승객 몇 분이 좌석에 앉아 버스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승객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를 계속 궁금한 눈치로 쳐다보셨어요. 학생 꽉 잡아! 어르신 꼭 잡으세요! 예! 아저씨는 마치 영화의 분노의 질주처럼 마을버스를 출발시켰어요. 승객들은 영문을 몰라 기사님과 저희를 자꾸 쳐다봤죠. 얼마 안 가 저 앞에 뺑소니 차가 보였습니다. 저 차예요! 하얀색 1007 저 차예요! 그래! 저 차다 이거지! 너인 내손에 잡혀 죽었었냐? 죽었었냐? 왕! 마을버스는 더 무서운 속도로 뺑소니 차를 추격했어요. 그런데 그때 삐! 할머니 한 분이 배를 눌렀어요. 내려야 돼! 할머니 내려야 돼! 그러자 아저씨가 잠깐만 할머니 좀 내려드리고 그렇지 내려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정차를 했어요. 역시 영화 현실은 달랐어요. 손님을 다 무시하고 쭉쭉쭉 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어서 오세요. 승객이 데리고 타는 사이 아저씨는 친절히 인사까지 했어요. 그 사이 뺑소니차는 점점 멀어지만 갔어요. 그러자 문을 닫자마자 아저씨 다시 또 무서운 속도로 뺑소니차를 쫓으셨어요. 하지만 또 다시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결국 뺑소니차를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저씨는 저 멀리 점이대에 사라진 차를 보며 매우 아쉬운 소리로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씨. 미안해 이 버스 노선이 우회전이라 내려 이제 미안해 학생 하고 노선 노선 우회전을 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약국 앞에 내려서 파스 한 장 사서 붙였어요. 그렇게 마을버스 뺑소니 추격 사건은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이셨네. 백화점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등 뒤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로동 건물 3동 너 줄게 너 해. 그리고 건물 3동을 다 너한테 준대. 이 아파트도 너하고 대신 형이 도곡동 타워 한다. 그럼 사인하고 도장 찍어. 순간 대화 내용을 듣고 궁금해졌어요. 뭐지? 업장가? 사기꾼인가? 혹시 말로만 듣던 부동산 재벌? 돌아봤더니 택배 아저씨 두 분이 담당 배송지를 나누고 있었어요. 담당 배송지를. 야, 타워 팰러스는 내가 한다. 부로야 건물 3동은 네가 하고. 그럼 사인하고 도장 찍어. 예, 예. 사인하고 도장 찍어 그러면. 4차원 K오빠를 향한 콩깍지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때 제 친구 제이 양은 학교에 4차원으로 소문난 K오빠를 짝사랑했어요. K오빠 고백도 못하고 그저 혼자만 좋아하는 제이 양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둘이 엮어주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제이 양과 K오빠가 함께 있던 단합회 술자리 각종 술자리 게임들을 하던 와중에 기가 막힌 작전을 짰죠.
야, 내가 너만 공격할 테니까 일부러 지고 케이 오빠한테 흑기사를 해달라고 해. 바로 옆자리잖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럴까? 흑기사 소음 빌 때 신체 접촉. 으흑 기대된다. 계획대로 제이 양은 벌초에 당첨됐고 저의 몰아주기 전법으로 케이 오빠가 흑기사가 되어주는 곳에 거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박차를 가해서 오빠 멋있다. 흑기사 해줬으니까 소원 들어줘야지. 제이야 무슨 소원이든 들어줘야 되는 거 알지? 사람들은 소원 소원 소원을 외쳤고 제이 양은 기대하며 케이 오빠의 소원을 기다렸죠. 케이 오빠는 그럼 1,000원만 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양은 당황하며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줬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양을 집중 공격해서 벌찌를 줬어요. 또다시 K 오빠는 폭탄주를 원샷했고 다시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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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그런데 이 오빠가 또 1,000원만 우 사람들이 야유를 부르자 아 그래 그럼 2,000원 그때 다른 선배가 답답해하며 야 임마 원래 흑기사 소원은 돈 같은 거 말고 상대방이 여기서 당장 몸으로 할 수 있는 뭐 임마 그런 걸 비는 거야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아 저와 제이 양은 기대했어요 아 그래 아니 그렇구나 그럼 엎드려 뻗쳐 제 양은 호프집 부자를 짚고 엎드려 뻗쳤어요.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아, 너 도대체 저런 인간이 어디가 좋니? 뭐 저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어이없는 제 양의 대답 엎드려 뻗쳐 중에 힘들어하며 그게 케이 오빠의 매력이야. 오마이갓. 저는 마지막으로 더 한 번 흑기사를 연결해줬고 소원을 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선배가 뭔가 확실한 방안을 제시했어요. 엄마 소원으로 애 벌 주지 말고 네가 애한테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단둘이 할 수 있는 거. 어? 그러자 케이 오빠가 아 그래? 아 그거구나. 한 대만 맞자. 케이 오빠는 주먹으로 여자의 팔뚝을 폭 소리나게 때렸어요. 정말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어요. 저는 팔뚝을 쓰다듬고 있는 제이 양이 다시 물었어요. 미친 거 아니니? 남자답지 않니? 그게 케이 오빠의 매력이야. 정말 콩깍지임이란 위대합니다.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이런 말 우리 외할머니도 어른들이 진짜 많이 하죠. 예. 밥 먹고 바로 눕지만 소된다. 다음번에. 글 쓰신 분은 오리나 씨. 아, 오리나 봐요. 예, 오리나. 어릴 때 저희 외가는 시골집이었어요. 마당에는 닭장과 개집이 있었고 진짜 닭이나 개가 있었네. 메뚜기도 있었어요. 예. 메뚜기. 뒷뜰에는 소가 두세 마리 들어가는 외양간도 있었죠. 외사촌이 정말 많았어요. 외삼촌이 4명, 이모가 3명, 어머니까지 하면 8남매가 각자 아이를 2-3씩 데려오면 외가는 아이들로 가득했죠. 외할머니가 해주신 만남밥을 먹고 사촌들과 뒹굴내고 있는데 당시 대학생이던 막내 외삼촌이 다가와셨어요. 나 일나라. 늘 밥 먹고 누워있으마나 소대는 거 모르나? 에이 삼촌에 뻥치지 마리. 진짜라 카이. 네 어렸을 때 그래가 소된 사람이 많다 카이. 저는 나름 서울 깍쟁이답게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삼촌 몇 분 누워있으면 소되는 거예요?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간식 먹고 누우면 소돼요? 안 돼요? 어디서부터 소로 변하는 거예요? 다리부터? 아니 머리부터? 만약 반만 누워있으면 반만 소로 변해요? 그럼 다리는 소되고 위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컬러 같은 추궁의 삼촌은 당황했고 어린이들은 삼촌의 말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에헤헤 삼촌 뻥친 거 다 알아요. 그러자 막내 외삼촌은 소리쳤어요. 다 따라오래. 우리는 옹기종기 삼촌의 뒤를 따라 외양간으로 갔죠. 삼촌은 거기 있는 소 한 마리를 가리키며 이 소가 원래는 사람이었다가이 밥 먹고 누워서 소가 된기라. 우린 조금 쫄았어요.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더 크게 외쳤어요. 바로 이 소가 너가 큰아버지다. 예? 어? 큰아버지는 평소에 밥을 먹고 마루에 누웠다가 안타깝게도 그만 소로 변해가
그 소를 동생이신 우리 아버지가 이래 외양간에 안 키우고 있나? 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 어린이들의 얼굴은 조금씩 공포로 질리기 시작했고 삼촌은 어린이들을 향해 외쳤어요. 뭐하노니? 큰아버지한테 인사 안 드리고 거기 제일 막내부터 이리 와봐. 와서 인사하러. 저희는 모두 울며 그 소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저희는 한 명도 눕지 않았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등이 기울어질세라 벽에 등을 붙이고 바른 자세로 공포에 떨며 TV를 시청했죠. 소가 된다. 큰아버지, 소가 된다. 눈물 안 돼. 그리고 막내는 그날 밤 악몽을 꾸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놀라 달려오신 외할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실토했고 외삼촌은 열나 혼났어요. 사촌 동생이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일본에 전학 간 친척 동생이라는 제목인데 갑작스럽게 이민이 결정된지라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됐죠. 다혈질에 자존심도 강한 동생은 아주 센 아이였어요. 하루는 도시락을 먹으려 꺼내려는데 일본에 들여오더니 동생 도시락 위에다가 실내화를 올려놓더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떠들어대는데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많이 화가 났어요. 아주 많이, 정말 심하게 화가 났어요. 한쪽 무릎으로 니킥을 날리면서 다른 한쪽으로 머리채를 잡아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른 여자의 팔뚝을 잡아서 물어버림과 동시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된소리 발음을 무서워한다는 걸 떠올린 동생은 바닥에 엎어져서 정신줄을 놓은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짜장면! 짬뽕! 깐쇼새우 깐풍기! 볶음짜장! 이런 것들을 마다가 너무 웃겨서 자기 혼자 웃기 시작했대요. 짬짜 우짜 복짜 복짜 당짜 완전 호로. 겁에 질린 일본 애들은 과연 한국인은 강하구나 하는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박경희 씨 사연이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 엄마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8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치아 관리에 제일 신경 쓰거든요. 자기 전에 아이가 먼저 양치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정성들 구석구석 닦아주죠. 어제도 자, 아 해봐. 아. 자, 이번엔 혀. 에. 한참 양치를 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뭔가 참기 힘들다는 말투로 엄마! 좀! 아! 좀! 자꾸 그럽니다. 저는 애가 귀찮아서 그러는 줄 알고 더 구석구석 잘 닦아야 해. 충치 생겼단 말이야. 다 됐어. 좀만 더 하면 돼. 어? 이렇게 달랬는데 아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한마디를 했어요. 아! 좀! 엄마 입냄새 나! 엄마 양치나 좀 변제해! 헐! 대박! 깜놀! 저는 너무너무 민망해서 더 이상 양치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아우, 직격탄 날렸는데 애가요? 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입에서 은행나무 냄새 나는 거. 주혜진 씨입니다. 주혜진 씨. 중학교 3학년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귀가 살짝 어두우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세요. 학기 초 선생님의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선생님께서는 교단 근처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교무실에서 호출을 받은 한 친구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러 교단으로 나갔어요. 저 선생님, 화장실은 수업 끝나고 간다. 알았나? 저 그게 아니고요. 저 교무실 좀. 화장실은 나중에 간다. 안 들려요. 쉬는 시간에 다녀와야지. 어딜 수업 중에 가. 친구는 다시 한번. 아니요. 저 다른 선생님이 부르셔서 교무실을 가야 돼 갖고요. 그러자 선생님은 완전 열받은 말투로 너 엄마 왜 이렇게 말 대꾸를 해? 쉬는 시간에 가라 했으면 네 하고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이게 뭐야? 그래서 사후정신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는 교무실로 갈 수 있었어요. 제목이 화장실을 긴 얘기였네요. 휴지의 힘. 화장실이 급해. 그렇지. 건물 화장실에 갔는데 딱 두 칸뿐이었어요. 칸마다 사람이 있어서 기다렸어요. 제 뒤엔 아저씨 한 분이 있었고요. 잠시 후 왼쪽 칸이 비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휴지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저를 확 밀치면서
휴지가 없구만. 난 있는데. 군인이 전쟁터 가면서 총도 없이 뭐 하려고 그래. 어?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있다가 오른쪽 칸에 들어갔어요. 그 칸엔 휴지가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학생. 거기 저 그 칸에 휴지가 있나? 예, 많아요. 왜요? 그럼 밑으로 휴지 좀 줄 수 있겠나? 예, 휴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자 아저씨 한숨을 푹 내쉬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뭐야? 그게 보니까 솜사탕이네. 순간 속으로 빵 터졌어요. 슈퍼에서 파는 솜사탕이 꼭 무리주의처럼 생겼거든요. 전 웃음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쾌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군인이 전쟁터로 가면서 장난감 총으로 들고 나가면 어떡해요? 전 쿨하게 휴지를 둘둘 말아 아저씨께 전해드렸습니다. 화장실에 휴지의 권력 대단하지 않나요? 이셨네요. 박정은 씨가 보내신 사연인데 병원에서 생긴 일.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5살 딸아이면 약간 스트레스가 많을 때입니다. 애한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짜증이 섞여 있을 거예요. 삼지전, 저희 아이가 고열이 이틀을 시달다가 열이 안 잡혀 병원에 갔더니 독감 확진을 받았어요. 결국 입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 첫날 남편이 퇴근해서 오더니 아, 나 오늘 계속 속이 좋지 않다 라며 연달아 똥방귀를 끼우는 거예요. 아, 짜증나 진짜 확 짜. 아, 정말 한두 번이면 참겠네. 저녁 내내 그냥 너무 지독해서 저도 딸아이도 이제 그만 좀 해 아빠 그만해 라며 핀잔을 줬죠. 그러다가 피곤한 저는 9시부터 아이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한참을 꿀잠 자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스물스물 똥방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정말 짜증이 확 나갖고 그냥 아 진짜 어지간히 좀 껴대라고. 어? 자리 가서 똥을 싸.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단 말이야. 도대체 뭘 먹고 온 거야 하며 벌떡 일하는데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앞에는 딸아이의 수액을 교체하러 들어온 간호사가 벙찐 얼굴로 뭐야? 어머니 죄송해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교대하기 전에 간식 먹은 게 좀 그랬나 봐요. 어머 그렇게나 심해. 죄송합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고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정말 전 남편인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한테 말했더니 야 그러게 왜 애기 병실에서 방구를 끼고 가냐? 어? 이러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아무튼 미안하며 아침에 가보니까 교대하고 안 계셔서 아이 태어나는 날 가서 사과하고 오해였다고 정황을 이야기하며 맛있는 딸기 한 바구니 사다 드리고 왔어요. 신청곡은 혜연이의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모집 공고를 냈어요.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아, 네, 모집 보고 왔는데요. 아직 나요? 전화가 자꾸 끊겨 들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집 공고 봤다고요? 아직 사람 뽑나요? 아, 네, 모집 중입니다. 이력서랑 경력 확인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010-27-23-24요. 네, 뭐라고요? 아, 끊겨서 잘 안 들려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010-27-23-40요. 아, 27-23-40요. 그럼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번호가 틀렸는지 다시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34요. 아, 2340요. 아니, 공 빼고 234요. 아, 공 빼고 234세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모든 전화번호 뒷번호가 네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보통 네 글자 아닌가요? 아니 보통 세 글자죠. 에? 언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세 글자가 있었지 싶어서 아닌데요. 아니 뭐가 아니에요. 234 세 글자만. 234 세 글자. 그때 공을 붙여야죠. 아니 왜 자꾸 공을 붙이래. 당연히 네 글자니까 공을 붙여야죠. 그러자 아저씨가 버럭 화를 내시며
아니 왜 자꾸 남의 이름에 공을 붙이냐고요? 이분 성함이 234. 전화번호 2340이었어요. 야 이름 특이하다. 234 씨께 2340으로 합격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름이 234고 번호가 2340이래. 신청곡 이하이의 1234. 김학서 씨, 아저씨의 최후. 초등학교 3학년 때 삼촌과 스키장에 갔어요. 신나게 스키를 타다가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일자로 고속 질주를 하고 있었죠. 위험하게. 그런데 앞에 아저씨 한 분이 계속 서 계셨어요. 전 그대로 그 아저씨를 향해 돌진하게 됐죠. 서로 당황해 피할 생각을 못했고 순간 아저씨는 다리를 쫙 벌리셨어요. 전 최대한 몸을 작게 웅크리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고 했죠. 잘못된 생각이었을까요? 저희 큰 머리가 아저씨 다리 사이에 걸리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아저씨의 그곳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전 뒷목을 잡았고 아저씨는 그곳을 잡고 스키장에 나뒹굴었어요. 달려온 구조요원은 저희의 모습을 보시며 의아한 듯, 아니 이게 어떻게 부딪혔지? 아니 이게 어떻게 머리랑 어떻게, 아이고야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 목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아저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병원에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스키장 개장일에 가장 독특한 부위에 부상을 입은 아저씨도 어이가 없었는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셨습니다. 김정화 씨 사연 하나 읽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추억.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크리스마스. 신혼 2개월 차 새댁이 된 저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우선 창문에 솜으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나뭇가지로 장식도 하고요. 커튼도 양쪽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빨간색으로 걸어놓고 방 한가운데 상을 펼쳐놓고 상 위에 초록색 테이블보를 깐 후에 와인과 잔을 놓고 분위기 있게 초도 켜놨어요. 물론 제 의상도 뭔가 분위기 있게 위에 멋들어진 쇼를 걸치고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남자를 단번에 녹여버릴 서울 여자의 에로틱한 자태로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 상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그윽하게 쳐다봤어요. 남편이 은근 놀라길 바라면서요. 드디어 남편이 저를 보고 입을 열었어요. 점집이가. 정도천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도천 씨의 사연. 자, 대학 신입생 시절 같은 대학에 다니는 두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아, 이쪽은 나랑 같은 과 동기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예, 정재영입니다. 아, 그래 재영아 떨지 말고. 이쪽은 나랑 같은 고등학교 나온 한지민. 안녕하세요. 아, 다 같은 친구니까 학교에서 오다가 나 보면 인사해. 그래요 지민 씨, 우리 저 자주 봐요. 저는 아마 도서관 쪽에 쭉 있을 거예요. 제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책 벌레고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요구르트 사드릴게요. 아, 네 재영 씨. 아 참고로 재영이 별명은 도다리야. 얼굴이 넓적해갖고 친해지면 말들었고 별명도 부르고 그러면서 지내 알았지? 하지만 둘 사이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만나면 존댓말을 하고 이름 뒤에 C자까지 붙이는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가 학교에 가다가 재영이를 만났는데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아, 그 이름이 뭐였지? 그냥 야라고 부를까? 아 그러긴 아직 서먹한 사이인데 별명을 부를까? 고민 끝에 이렇게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도달씨. 도달씨. 그때부터 두 사람은 더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대요. 도달씨. 꽁트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에서 이번엔 찬열 그리고 디오가 함께 연기하게 되는군요. 아. 경상도 남자 여자 역할을 또 두 분이. 마 마. 예 갑니다. 네. 마. 아 10여 년 전 대구에 사는 저의 첫사랑은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행동도 거침없고 말도 거침없이 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스킨십 한번 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손 한번 잡을까? 손에 땀 찬다. 치워라. 이게 어서야. 아. 뭐야 이게. 우리 팔짱 끼고 다니자. 눈꼴 시렵다 아이가. 됐다. 어 약간 디오의 경상도 연기가 약간 할머니 같기도 하고요. 좀 더 귀엽게. 자 아무리 남자 같은 그녀라도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거사를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 집 앞으로 무작정 달려가서 그녀를 불러냈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환했고 골목길은 아주 조용하고 으슥한 분위기였죠. 터프하게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니? 그러자 그녀는 살짝 수줍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와, 니도 똥말이 없나? 싸고 갈래? 저는 당황했지만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대답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나? 엄마 있는데. 아니, 남의 집에 빈손으로 가. 똥만 싸고 나올 순 없다 이가. 괜찮다, 싸고 가라. 됐다 마, 다음에 안 싸고 갈게. 오늘 싸고 가라. 가다가 바지에 싸지 말고. 그렇게 저는 분위기 잡다 말고 그녀 손에 이끌려 초면에 남의 집에 가서 똥만 싸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의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와. 그 말이 너무 재밌네요. 남의 집에 빈손으로 가, 똥만 싸고 나올 수 없다 이거. 자, 절대 익명. 절대 익명. 전 여자니까요. 절대 익명. 짝사랑의 추억. 아주 본인한테는 아주 굴욕적인, 네, 그런 사연이에요. 그런 사연이겠죠. 스무 살 때. 예? 스무 살 때. 스무 살이요? 몰라 가라던. 예? 뭐라 가라던. 시골 살 때요. 아. 7만 원 드리겠습니다. 스무 살 때. 시골 살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이 끝나면 근처 선술집에서 자주 술 마셨는데 거기 알바생 오빠한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술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죠. 거의 한 달을 꼬박 그 술집에 가서 하루 두 병씩 술을 마셨더니 위장장애가 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절대 술을 먹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 오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빠가 그 거기를 관둬도 나중에 중독이 돼갖고 그냥 먹게 돼.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안 보면 미칠 것 같았어. 그날 또 술집에 갔어요. 뚱땡이 되는데.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예쁘게 치마도 입고 말이에요. 그 오빠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 테이블을 담당하면서 배를 누르면 계속 그 오빠가 달려오더라고요. 그게 기뻐서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술과 안주를 시켰고 저 포함 네 명이 소주 10병 정도 마셨어. 여자들이. 야, 대단한데요. 두 병 이상씩 먹으니 두 병 반씩 먹었나 보다.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시작됐어요. 쉽게 끝날 복통이 아니란 직감에 얼른 술값 결제를 하고 일행들을 보내고 술집 외부 화장실로 뛰었어요. 빛의 속도로 뛰어서 화장실에 딱 도착했는데 그랬는데 오마이갓, 하나밖에 없는 변기가 막혀 있었어요. 그렇죠? 봐요. 만수가 된 변명 사연은 더러운 사연일 거야. 당장 분출시키지 않으면 나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전 급한 나머지 남자 수변기 옆 벽에 설치된 대걸레 빠는 양철통에 주저앉았어요. 앞뒤 가릴 거 없어. 그리고 볼일을 봤죠. 다행히 치마를 입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저는 대걸레 빠는 곳에 쉬려고 앉아있는 모양새였죠.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나의 오빠였어요. 오빠는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괜찮아? 많이 취했니? 술 너무 많이 마시더라. 막 걱정을 해줬죠. 순간 엉덩이에서 2차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 다음 말 너무 웃긴다. 지금 똥 싸고 있으니까 좀 나가줘요 오빠란 말은 못하겠고 항문 5cm까지 접근한 변의 신호를 정말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수줍은 미소로 오빠의 시선을 피하려는데 오빠가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 사장님이 그러는데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항문 접근 4cm. 뭐 혹시 아니어도 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항문 3cm 접근. 만약 사실이라면 미안하지만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항문 2cm 접근. 진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괄약근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다 보니 고개가 푹 숙여지고 눈을 꽉 감게 되었죠. 전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있고 싶어요. 진짜 큰 용기 냈다. 항문 1cm 접근.
근데 그 오빠는 제가 우는 줄 알았나 봐요. 갑자기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직 어리고 예쁘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힘내. 힘내. 그리고 발사! 정말 정말 힘냈네. 정말 힘냈어요. 힘내. 힘내. 딱딱딱딱딱딱딱딱.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깨를 도닥이고 있는데. 아 이게 아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그냥 변기도 아니고 양철통이도 얼마나 울릴 거야. 소리가 통통띵동당 두릉탕탕 팡팡. 정말 웃긴 건 그 양철통을 치마로 덮고 있고 지금 오빠는 어깨를 다 도닥이고 있고. 힘내. 아우 죽겠다. 아우. 정말 표현할 수 없이 거대한 소리가 났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런데 더 슬펐던 건 발사를 중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발사. 저는 미친 듯이 발사하고 꼭 감았던 눈을 살짝 떴는데 눈앞에 오빠 운동화가 보였어요. 경직된 상태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오빠는 오빠는 제 어깨를 한번 토닥해 주더니 화장실을 나갔어. 다 듣고 다 듣고 아니 사실 그 순간이 그래. 길지 않거든요.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미안합니다. 아, 그래. 그렇다고 뭐 거기다 대고 수고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수고했다 진짜 이상하지. 발사가 아무리 길어도 한 20초 이상 안 가잖아요. 그거 못 가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나가지도 못해요. 2, 3초 이내에 다 끝나죠. 그리고 이건 뭔가 싶은 거죠. 오빠는 나가면서 매너 있게 문을 잠가줬대요. 저는 그 이후로 술을 끊었대요. 재밌다. 야 대박이야 이거. 감자뽕이라는 제목으로 감자뽕 김석철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감자뽕. 제 와이프는 미인입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역시 신은 모든 것을 다 주진 않으시죠. 축하드립니다. 뭘 안 줬을까? 따까라 빠지는 것은 바로 가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야. 아이고야 정말 너무너무 이쁜데 키도 크고 머릿결도 좋고 팔등신에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데 가슴만 남성적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그녀가 유독 애용하는 뽕이 있었으니 집에서 만든 수제 감자뽕이에요. 감자? 네? 그 뽕 제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감자를 믹서에 갈아줍니다. 아주 네. 곱게요. 그리고는 요즘 나오는 압축팩에 담지요. 그리고 압축을 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압축을 하면 딱딱하게 되고 그 느낌을 살 수 없기에 적당히 압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압축팩을 동그랗게 만져서 만들어줍니다. 섬세하게 말이죠. 그런 다음 그걸 브라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어 넣어줍니다. 단언컨대 그건 정말 완벽한 가슴입니다. 와. 이야. 만져보고도 사고 당기는 거야? 만져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죠. 단 한 번의 의심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친구들과 몇 년간 준비해온 해외여행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출입국 통과를 하는데 엑스레이에서 그 자작봉이 찍혀서 저희 부부만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네, 그게 똑바로 말하세요. 똑바로. 감자인데요. 뭐요? 감자요? 지금 장난합니까? 바른 대로 말하세요. 진짜요? 이 사람들 안 돼요. 그만! 그러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그건 뽕입니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수사관이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 연예! 연예가래. 뽕이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 연예! 전 순간 당황해서 아니요 그게 그 뽕이 아니고 그 뽕이 아니고요. 여자들 가슴에 하는 그 뽕입니다. 그것이 왜 뽕인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 듣고 난 수사관은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이봐 성분 조사해봐.
와이프는 안 돼요. 그 찌집은 절대 안 돼요. 그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상황이 이상이자 다른 수사관은 주사기로 내용물을 조금 빼서 내용물을 확인만 하면 돌려드리고 보내드리는 걸로 하죠.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였고 드디어 결과가 감자로 나오자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관은 머쓱해하며 와이프에게 그 뽕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뽕 잘 쓰세요. 그런 건 처음 탑승 전 미리 신고해달라며 죄송하다고 감자뽕을 달았다고 누가 미리 신고를 해. 어떻게 신고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고 그렇게 뽕을 지켜내 감격하며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자뽕 사연을 듣고 너무 재밌어서 회사 동료에 얘기해줬더니 동료가 그건 사연도 아니라면서 자기 와이프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웃겨서 넘어갈 뻔했어요. 새로운 뽕 얘기네요. 회사 동료 부인은 누가 봐도 모델 느낌 나는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이분도 다른 건 다 완벽한데 그분도 그랬어요. 다 완벽한데 가슴 쪽이 빈약했다고. 단지 있는 듯 없는 듯한 가슴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까지 절대 알 수 없었던 완벽한 위장 전술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뭐야 또 에어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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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나 다른 건 감촉이 안 좋다고 풍선을 작게 불어서 가슴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건은 결혼식 후 신혼여행 때 벌어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커플룩으로 갈아입고 공항으로 갔어요. 감자뽕과는 달리 검색대도 무난히 통과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죠. 동료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치기 시작하대요. 어, 자기야 몸이 이상해. 뭐가? 비행기 원래 비행기 타면 처음 다 그래.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내의 가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B컵 정도였던 가슴이 C컵, D컵, E컵. 비행기가 상승할수록 기압차 때문에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커지는 거예요. 친구는 어쩔지 몰라하고 점점 커지는 가슴에 둘은 정신이 없고 가슴을 눌렀고 이 모습을 본 승무원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료는 어쩔 수 없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손톱으로 그 뽕을 쥐어차서 터뜨렸어요. 뻥! 뻥!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비행기 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사태 파악을 친구의 설명을 듣고 조종석에 전달을 했습니다. 동료와 동료 아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때 기내에는 승무원이 심착한 안내방송이 울려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기내에 작은 사고로 소란이 있었습니다. 승객님의 뽕이 터져서 승무원도 말하다가만 빵 터지고 말았어요. 비행기 안은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어지는 영어 멘트 Ladies and gentlemen 승무원은 다음 말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서 말을 못하고 Sorry Ladies and sorry Ladies and sorry Ladies and sorry 더 이상 설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 재밌네요. 아 형 감자뽕은 비교도 안 되는데 야 그게 기압차이 때문에 커지는구나. 에러 에러 에러.